결정적으로 아줌마로 보이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3위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이겁니다. 3위. 뷔페 가서 네. 돈 아깝다고 몰래 음식 싸오는 거. 근데 어떤 그렇게 분은, 하죠. 맞아요. 아니 어떤 분은 가방을 네. 가져와가지고 그 안에 비닐을 가져가서 넣으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뷔페 가면은 좀 싸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다 못 먹으니까 그걸 아깝잖아요. 돈은 돈이 좀 아깝고. 저는 해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아줌마라서 뭐 이런 것보다 사실 가면은 맛있는 그 네. 디저트 빵 같은 게 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음식을 되게 많이 못 먹는 타입이에요. 네. 그리고 제 그릇에 담아왔던 거를 또 남기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조용하게 지퍼백을 꺼냅니다. 네, 이렇게 담아서 불안하진 않나요? 뭐 지켜볼까봐? 근데 이게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혼자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게 창피해요. 네, 네. 근데 자녀가 있어서 어차피 자녀가 남긴 음식 자녀가 나중에 나갈 때 차에서 먹이려고 먹이려고 네. 싸간다 이런 명분을 저에게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싸죠. 자, 2위 가겠습니다. 2위는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깎고 본다. 아, 네. 깎아야죠. 피땀 흘려 번 내 남편의 돈이니까. 아니 원칙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50%부터 시작한다고. 아, 정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모든 가게에 50%부터 시작해서 내고 들어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현금 하잖아. 현금. 네, 나 현금인데. 아, 요즘에 그거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물건 살 때 보면은. 맘에 든다. 네. 그럼 저 물건을 내가 얼마까지 사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예. 얼마 이상 나는 안 산다. 얼마면 산다. 그래서 저는 딱 물어봐갖고 마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오케이.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요. 백화점도 깎아줘요. 예? 네? 백화점이요? 종철제인데요? 아이, 백화점 종철제가 어딨어요? 에이. 어머. 백화점이요? 어머. 그날 자기네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안 되면은 저녁 무렵에 가면은. 백화점 아이고, 그 고객님, 저 이렇게 맞춰줘요. 이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혹시 실버 백화점 아니죠? 종철제인데 깎아준다는 게. 그러니까 브랜드가 원래 잘 안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철제인데도 깎는 게 바로. 아줌마다. 그러니까 옆에 열고. 같이 쇼핑하러 네. 가면은 야 이거 정찰자라고 분명히 알고 왔는데 네. 또 본인도 그걸 또 인식하고 왔는데 그걸 깎고 그럴 땐 참 진짜 아 이게 약간 이 아줌마가 옛날 젊었을 때랑 무척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옆에 같이 가면은 왜 아내가 막 깎을 때 약간 네. 민망한 경우 있죠. 그 뒤로 좀 물러서죠. 네. 마치 내 아내가 아닌 것처럼 또 떨어져 있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또 그걸 또 물러섰다고 또 나중에 화내요. 그런 경우도 있어. 이거 뭐 깎아달라, 뭐 가격 흥정 다 하고 나중에 아, 이것밖에 없어. 그렇지. 던지고 이것밖에 없어. 물건 들고 나오는. 아, 네. 자, 1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위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나 빈자리만 생기면 돌증. 아, 맞죠. 갑자기 무슨 선수님 뛰어오세요. 자, 선수 입자. 뽀뽀뽀. 딱 앉으시잖아요. 네. 옛날에는 버스 타잖아요. 제가 네. 이제 젊었을 때, 총각일 때 네. 버스 타면 저리 자리 남잖아요. 네. 뒤잖아요. 짐을 던진다. 정말 가방을. 그 자리에도 짐을 던져 가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